얘들아 안녕. 태용의 삼촌이야. 아 지금은 너 출근하는 길인데 13도라고 차에 써 있는데 춥네. 나는 늙어서 그런가 추위를 많이 타. 그래서 아침이 됐는데 추워. 아 자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야. 코드 계산이 안 돼요. 당연하지. 코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원래. 왜냐면 계산기 두들겨야 돼? 아니야. 코드는 계산을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외워야 돼. 마치 단어랑 똑같지. 문장, 수거 이거랑 언어랑 똑같지.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코드는 계산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워야지. 그래서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지. 이거 생각나냐? 한글 몇 월 며칠 날 처음에 눈에 딱 들어온지 기억나? 안 나지. 왜냐면 아우 답답해. 이게 해받으니까 조금씩 더워지네. 왜냐면 그런 날은 없었어 니네 인생에. 그게 점점 더 익숙해진 거지. 알겠지? 그래서 코드를 계산하려고 하지 마. 계산하려고 하지 마. 계산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는 이거야. 너희들이 C코드는 잘 쳐. 만약에 C코드가 있어. 도미솔, 묘솔도, 솔도미 이런 C코드를 잘 쳐. 근데 그 다음 나와 코드가 만약에 어려워? 그럼 이게 바로 연결이 안 되는 문제거든? 그니까 곧바로 그 다음 원, 투, 음악은 시간의 예술이잖아? 그래서 아 시끄러워 씨. 자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 투, 쓰리, 포 다음에 그 다음 코드로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어려운 거야. 근데 그게 특히 만약에 무슨 A flat minor 아니면 F minor 아니면 B flat 7 막 이렇게 어이없는 코드 진행으로 가면은 어려운 거잖아. 그잖아. 결국엔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만약에 C에서 F로 갈 때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만들고 C에서 G로 갈 때 C에서 A flat, C에서 뭐 D flat 갈 때 C에서 D 크로마틱으로 다 이렇게 한번 연습해 봐봐. 그러면은 그러니까 외워야 돼. 이게 뭐가 발생하냐면 이건 코드 프로그레션, 그러니까 코드 진행이랑 연관이 된 건데 코드 진행이 매끄럽지 않으면 여기 갔다가 치자마자 그 다음 코드를 미리 봐. 악보 초견이랑 똑같아. 코드를 미리 생각해야 되는데 곧바로 그 타이밍 1, 2, 3, 4 하는 타이밍에 딱 생각하려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게 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세게 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소리가 밸런스가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훅 깨져서 세게 치니까 듣기도 짜증나고 너희들도 깜짝깜짝 놀래고 듣는 사람도 깜짝 놀래고 치는 사람도 깜짝 놀래고 서로 민망하고 서로 민폐가 되는 상황이지. 알겠지? 근데 그거를 야 만약에 시간이 이런 곡이 있는데 다다다다 그거를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는 컴퓨터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빨리 순간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을 거야. 왜냐면 빡 쳐야 되니까 미리 인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코드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외워야 돼. 이런 거랑 똑같아. C코드는 잘 쳐. 근데 다른 거는 못 쳐. 어렵대. 근데 그 어렵다는 말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은 아니 뭐 새로운 걸 만드는 거 원래 있던 거 그냥 치면 되는 거 외우면. 근데 단지 너희들은 외우기가 귀찮은 거고 싫은 거지. 이쪽 면이 오늘 좀 멋있는데? 이쪽은 항상 아무튼 그 중요한 거는 뭐지? 코드를 외워야 돼. 알겠지? 무조건 외워서 딱 쳐야지. 그거를 뭐 계산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코드와 스케일은 무조건 외워서 이렇게 나가야 돼. 그러니까 아랍말 니네 읽을 수 있어? 아니면 말레이시아 말 뭐 동남아시아 말 읽을 수 있어? 아니 그거 이해한다고 읽을 것 같아? 못 읽어. 외워야 돼. 무조건. 그래서 계산하려는 그런 행동은 그런 몰상식한 생각은 하지도 마. 아니다. 이 얘기 하지 말자. 아무튼 코드 계산한 거는 잘못된 거라고 나는 분명히 말했다. 코드는 외우는 거야. calculate 하는 게 아니야. calculate, figure it out. 맞나? 아무튼 계산하지 마.
알겠지. 그냥 메모라이즈야. 외우는 거다. 알겠지? 이거 몇 번째 말하냐. 아 근데 이런 거는 계속 말해야 돼. 왜냐면 내가 어저께도 어? 그 피아노 운지법을 올렸는데 C코드에 대한 운지법을 올렸는데 리 SG라는 애가 있어. 분당에 한국 자벌드에 산대. 걔가 있는데 도대체 손가락 번호는 어떻게 쳐야 되는데. 나 속으로 욕 나왔잖아. 이 쌍놈 새끼. 아니 그거를 내가 그렇게 천천히 135 125 135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야. 그래 내가 야 왜 도대체 영상을 안 보냐 이렇게 설명해준다니까. 왜 그것만 못 봤지 이러고 있네. 물론 교육은 반복이야. 계속 학습자가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 근데 그러다가 내가 암이 걸릴 수도 있어.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영상을 볼 때 공짜라고 대충 보지 말고 씹어서 보고, 안 보면 안 되면 또 보고, 파우스해서 또 보고. 특히 피아노 치는 영상은 멈춰, 그 다음에 건반이 눌린 걸 봐, 그 다음에 또 하고. 이런 노력을 계속 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안 하고 그거? 그냥 영상만 보면 피아노 잘 칠 것 같고 막 어? 그렇지? 어? 근데 그런 생각은 그런 생각하네. 혀가 짱나?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야. 알겠어? 고칠 수 있도록 해봐. 그래. 착하지. 자. 아, 연기를 한번 내가 노력을 해서 연기를. 거봐, 이런 생각도 잘못된 거잖아. 이런 거랑 똑같이 코드를 계산하려고 하지 마. 알겠지? 그래, 그러면은, 뭐야, 차가 뭐, 지금 9시인데 지금 주차장이야, 주차장 길이. 알겠어. 그러면 너희들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그 한마디 한마디 막히는 구간을 반복, 집요하게 반복 연습해서, 그러면 코드가 금방 외워져. 내가 레슨생도 보면은, 2-5번으로 보이싱이나 코드와 스케일을 외우고, 막상 곡을 만나면, 그렇게, 빨리 쳤던 애들도 멈춘단 말이야. 왜? 내가 평소에 쓰던 진행이 아니니까. 근데 그 진행들이 여러 랜덤한 것들이 경우의 수들이 다 경험으로 이루어졌을 때 모든 곡을 나는 모든 곡 갖다 줘도 하나도 안 막히게 그 자리에서 공연도 할 수 있어. 왜냐? 내 머릿속에는 경우의 수가 있지. 그 모든 경험들이. 근데 그렇다고 내가 그때그때마다 계산을 하겠어? 아니 심지어 나는 그게 경험이 쌓이면 텐션도 계산 안 하고 그냥 느낌으로 아 여기서는 그냥 플랫 9 쓰면 되겠다. 아니 샵 9 써볼까? 여기서는 플랫 13 쓰면 되겠다. 아니 무조건 11 써야지. 이렇게 돼. 그 계산이 아니야. 이걸 내가 얘기해주고 싶었어. 알겠지? 그리고 너희들이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댓글로 또 물어봐. 내가 이런 것도 이것도 댓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으니까. 나 사실은 지금 아이디어가 다 떨어졌어. 드라이브.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 중이야. 그 레슨생한테도 너무 궁금한 게 물어보면 또 이런 선생님처럼 어떻게 하면 잘 치나. 씨알도 안 맥히는 질문하지 말고 좀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그런 질문들이 있으면 주면은 좋겠어. 알겠지?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오늘 프라이데이네. 금요일이야. 불금. 나도 나이 먹으니까 불금이라는 게 아니 존재하지도 않다. 몇 년 전부터 그냥 숨쉬고 평안하게 오늘 하루 잘 보내면 된 거야. 그게 불금이야 나한테는. 이따 또 합주하러 가야 돼. 하루 종일 레슨하고. 짜증나. 그래 얘들아 그러면은 즐거운 하루 보내도록 해. 코드 계산하지 마. 계산하지 마라. 안녕.